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거 어떤 거냐면 그 내년에 2019년 기해년이잖아요. 황금 돼지띠예요. 아 돼지 해죠 해잖아요. 네. 어떨 건지 전반적으로 좀 선생님 봤을 때. 황금 돼지는 전반적으로 참 좋지. 예, 예. 엄청. 근데 돼지띠라고 해서 다 좋진 않아. 아, 그래요? 띠마다 그 관란이나 수가 틀리기 때문에 예. 그건 점사를 명확하게 봐야지. 황금 돼지라고 나도 내가 돼지니까 뭐 하늘을 날 거야. 뭐 대박이 터질 거야. 이거는 금물이야.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 네. 운이 들어올수록 마가 끼고 사가 껴. 아, 그래요? 너무 좋은 운이고. 네. 너무 좋다 보면 오히려 마가 끼고 사가 끼게 돼 있는 법이거든. 네. 그래서 황금 돼지띠에 돼지띠들이 좀 착각을 해갖고 잘못된 게 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는 게 좋아. 그리고 7수나 9수에 낀 사람들이 운은 들어왔어도 9수보단 7수가 안 좋고 9수들이 주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들어가야 돼. 운은 열어놓되 운은 열어서 길은 열되 그 뒤에 또 치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넘어가면 뭐 이 무독하게 넘어오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 칭찬받고 대우받는 수준이야. 그러나 욕심은 화를 부르느니 욕심은 화를 부르느니 그러니까 내가 운이 튀고 대박이 난다고 해서 욕심을 부르면 안 되는 수에 껴있지. 그 부분만 주의하면 괜찮을 거야. 아, 황금 돼지 해니까 돼지 그럼 돼지띠들이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상관없어. 참고할게요. 제가 돼지띠입니다. 아, 참고해야지. 욕심은 화를 불어. 알겠습니다. 벼는 고개를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그랬지. 네. 네. 그렇게만 움직이면 하자 없을 거야. 항상 딴 거구나. 항상 구슬은 따라. 아,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돼지띠잖아요. 응.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데 구설수가 계속 있잖아요. 항상 사주에 네. 자네 사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잘해도 구설이고 못해도 구설이야.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남보다 튀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 아. 남들 뭐 크게 배운 것도 없어. 내가 볼 때는 뭐 박사길 따라 석사길 따라 뭐 한 건 없는데 내가 하는 일에 요령인 만큼 머리가 좋거든. 연구를 많이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해. 뭘 끼고 빼고 도하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인간도 다룰 줄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질투로 그 구설에 올리거든. 김어군 구설도 많이 했고 그런 건 무시하면 돼. 부딪히지 마. 내년에 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인간과 부딪혀서 같이 말싸움이나 몸싸움을 하면 자네가 손해고 자네가 소송수에 걸리고 네. 돈은 돈대로 나가. 그러니까 그냥 너 그렇게 해라. 네. 나는 이렇다. 그냥 넘어가는 게 최상책이야. 알겠습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금전도 벌고 문서 잡을 운이 있어. 문서를 높일 운이 있고. 알겠습니다. 선생님.